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OSEN 조영래 기자 롯데에서 새로운 도전 매우 설렌다. 롯데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민병헌이 롯데로 이적한 소감을 밝혔다. 민병헌은 28일 롯데와 4년 총 80억 원의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6년 두산에 2차 2라운드로 지명된 뒤 줄곧 두산에서만 활약했던 민병헌이 새로운 도전이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정확성과 기동력, 장타력을 두루 갖춘 민병헌이 롯데에 합류하면서 강민우가 빠진 공격력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해 내년 시즌 롯데의 공격을 이끌 전망이다. 한편 롯데는 민병헌이 입단식을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오는 30일과 1일 통영에서 열리는 구단 납회식에서 선수단과 첫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민병헌과의 1문1답.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롯데와 계약하게 되었다. 먼저 계약 소감은?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구단에 오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롯데는 좋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 그리고 열정적인 팬을 보유한 팀이다. 내가 합류함으로써 더 좋은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롯데 이적을 결심한 계기는? 롯데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었다. 사실 손아섭 선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란 생각은 못했다. 손아섭 선수와 협상 중일 때나 계약 후에도 내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몸담은 팀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힘든 결정이었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다. 두산처럼 좋은 팀